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옥상 방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람도 좀 쐬어주고, 오전에 좀 나와가지고 비를 조금 맞춰줬어요. 많이 맞춰주진 않고, 조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맞춰준 것 같아요. 비가 이렇게 끝을 무렵에 나와가지고, 비를 조금 맞춰주고, 이렇게 가끔 바람도 쐬어줘야 될것 같아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너무 안에서 건조해져 있고, 거실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옥상방에 있는 애들을 좀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거실에 있는 아이들이 좀 예쁜 아이들이 많고, 옥상방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그래도 요 아이들도 가을보다는 조금 약간 얼굴이 미워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예쁩니다. 네, 이거는 호빗당인이고요. 호빗당인도 약간 건조해갖고, 잎이 조금 말라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당당하니 예쁩니다. 이거는 누다고요. 누다도 색감이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짱짱해요. 네, 빗물을 좀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싱그러워져 있네요. 리틀잼 한번 봅시다. 리틀잼도 빗물을 맞아서 좀 싱그러워졌어요. 네, 요거 제가 보듬씻기 한거 하올야고요. 고스티, 이거는 아리엘이고요. 이거는 원종 자라고사. 빗물을 맞아서 이따가 좀 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라고사. 이거는 뭔지 이게 좀 생각이 잘안 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인디안 금봉이 겨울에 아주 폭풍 선장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졌어요. 색감도 잎전인데 원래 하나로 됐던 아이인데 이렇게 잎이 두 개로 나뉘어졌네요.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뭐 실내에서 윗자랐지만 그래도 멋집니다. 뚜비인데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네요. 그리고는 복숭아 미. 복숭아 미인도 여기서 자구가 쫙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예쁘게 귀엽게 여기도 나오겠네요. 자구가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조그만하게 십자성 금, 애플 미인도 이게 꽃을 피려고 하는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메치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던 아메치스입니다. 멋있죠? 이거는 옵트샤 아니 옵트샤가 아니고 이거는 코페리입니다. 코페리는 참볼 때마다 보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석 같은 큐빅 같은 게딱 따글따글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벼버연금. 네. 그다음에 이거는 오렌지 멀로. 또 바람을 쐬고 있고요. 양진과 양놈입니다. 양진 그죠? 색감이. 네, 이거는 섭세실리스 금인데 이것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쁘죠? 겨울에 자구가 나와 있는 모습.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원종 자라고사고요. 네, 이거는 핑크패치. 핑크패치예요. 조금 뭐라 그러죠? 천우엽 변경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천우엽 변경은 좀 잎이 조금 쬐그만한데 이거는 좀 잎이 좀 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약간 물들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핑크배추. 이거는 석연하고요. 청성빈. 코끝에 손톱끝이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러블리 로즈고요. 러블리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짜라지도 않고 예쁘게 토실토실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요거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요거는 샹그릴라. 샹그릴라 자루를 많이 생산해내면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카라솔. 오렌지 컬러. 요거는 아이시 그린. 썸버스트금. 썸버스트금도 꽤 잘 크고 있습니다. 썸버스트금. 요거는 레드 노블. 노블 레드. 요거는 좀 빛이 희성금인데 좀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안타깝죠. 라커스입니다. 라커스 가을만 해도 참 예뻤는데 조금 못 자라고 있지만 그래도 뭐 모습이 아주 예뻐요. 라커스입니다. 네, 이거는 핑크. 아니 이거는 프리티. 프리티네. 프리티. 프리티.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아.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익스페트리아 철하고 요 밑에는 이제 고스티가 밑에 좀 있네요. 쓸쓸해서 이 밑에 고스티를 좀 심었어요.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미인입니다. 이거는 무슨 미인이냐고요? 홍미인이에요. 밑에 아주 자글을 다글다글 많이 달고 몇 개를 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 둘, 셋, 세네 개 정도 자글을 달고 있는데 네, 예뻐요. 아직도 색감을 조금 유지하고 있고 홍미인. 네, 뒤에는 창대풍이고요. 네, 이거는 얼려신과 홍옥인데 얼려신과 홍옥, 홍옥. 밑으로 축축 흘러내리면서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요거는 요 이제 자구를 생산해내면서 약간 밑에 자구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제 이렇게 생산해내면서 좀 약간 안에 있으면서 이게 입마른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예쁩니다. 당인. 아직은 그래도 짱짱해요. 당인. 이거는 다글다글 러우. 네, 철화로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러우 철화. 러우입니다. 네, 이거는 이게 무슨 철화인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글로 이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가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름 잘 외웠었는데. 아, 8000대 철화네요. 아, 가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8000대 철화. 예뻐요. 네, 요것도 이제 지금 다글다글 카라솔도 동영이라 그런지 겨울에 더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만족합니다. 자구도 많이 내려주고 있고. 밑에는 브레비, 브레비. 브레비가 있고요. 이거는 카라솔 예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는 또 성민. 성민이에요. 성민이 이제 가을에 물이 들었었는데 아직도 노랗게 물이 잘 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바구니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물 오늘 비 한 모금 샤워 한번 샥 시키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거의 한 3, 4시경 됐는데요. 지금부터 또 안으로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일은 또 추워질 것 같아요. 여기다 놨다가는 요 아이들이 동상 걸릴 것 같습니다. 얼음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못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옥상 방 안으로 들여놓겠습니다. 어제 비 샤워를 한번 샤르륵 하고서요. 오후 한 4시경에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옥상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영하로 아침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담요를 덮어놨었습니다. 이렇게 비보약을 먹었는데도 아이들이 비샤워를 먹고서 더욱더 싱싱해진 모습이죠. 가끔 겨울이라 하더라도 비보약을 못 먹일 때는
잠깐 이 옥상 저쪽에 내놔가지고 샤워기로 한번 싹싹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으면 너무 건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뭐 비보약이라든지 샤워기로 물 샤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햇볕이 쨍쨍 났을 때는요, 바깥에 내놔도 낮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보약 먹고 옥상방에서 지금 햇빛 샤워 쫙 샤워를 쫙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밑에 아이들도 좀물 샤워와 햇빛 샤워를 한번 몇 번씩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베란다 그 창가에 있기는 한데 많이 건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로 물 한번 쫙 씌워주고 바깥에 거리대에다가 한번 햇빛 샤워도 한번 씌워줘야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2월 즐겁게, 뜻깊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